무더위를 식혀줄 여름 최강의 디저트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맛도 종류도 다양한 아이스크림은 유지방 포함 정도에 따라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등으로 구분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원래 이렇게 다양했을까요? 그 기원을 알려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아이스크림은 왕과 귀족들만 먹는 고급 간식이었어요. 그 이유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냉동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이스크림의 최초 발명은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고대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 중 지친 병사들에게 산에서 얼음을 가져와 과일즙을 섞어 먹였고 로마 제국 네로 황제는 여름마다 알프스 만년설에 꿀을 넣어 먹었다고 해요. 최초의 아이스크림은 현재의 샤베트 또는 빙수 형태의 얼음 간식으로 출발했어요. 이렇듯 초기의 아이스크림은 얼음 형태의 매우 거친 상태였지만 오늘날 아이스크림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을 정도로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워진 데에는 역시 과학 덕분인데요. 아이스크림에는 어떤 과학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본 재료는 설탕, 유지방, 그리고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재료가 된다니 신기하지요? 바로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재료를 휘저어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해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료를 휘저으면 공기가 들어가 아이스크림의 부피가 커져요. 이때 냉장고 같은 냉각 장치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 재료를 꽁꽁 얼려요. 공기가 들어가 부풀어 오른 현상을 오버런이라고 해요.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의 부피를 10이라고 하면 절반 정도인 5가 공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절반은 공기를 먹고 있는 셈이랍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부피가 줄어드는 이유도 바로 이 공기 때문이지요. 아이스크림이 녹을 때 공기가 빠져나가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한겨울에 쌓인 눈을 밟아본 경험이 있나요?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죠? 눈이 쌓일 때 공기도 함께 쌓였기 때문에 폭신하고 부드러운 눈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녹은 아이스크림을 다시 얼리면 어떻게 될까요? 녹았던 아이스크림은 얼려도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되지 못하고 딱딱해져요. 바로 녹는 과정에서 이미 공기가 빠져나가서 아이스크림의 분자 배열이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차가운 아이스크림 튀김을 먹어본 적 있나요?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뜨거운 기름에 튀긴다면 바로 녹아버릴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위에 덮인 빵가루 성분인 탄산수소 나트륨은 온도가 올라가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튀김 옷과 아이스크림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에 전달되는 열을 막아주기 때문이지요. 역시 아이스크림은 공기가 중요하네요.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을 건강하게 먹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스크림을 살 때는 제조일자를 꼭 확인해야 해요. 아이스크림 자체는 세균과 미생물 번식이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따로 없지만 보관하면서 한번 녹았다가 다시 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조일자를 확인해서 가능한 최근에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좋겠어요. 두 번째, 많은 양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이가 상할 수 있으니 적당히 먹기로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